자, 어디야? 95페이지네요. 스프링 클러입니다. 스프링 쿨러가 아니고 클러야, 클러. 예. 자, 이거 뭐 안 나올 수가 없지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어떤 건데요?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데요? 정도로만 구별하시면 웬만하면 한 분 정도는 맞습니다. 보시면 이게 스프링클러가 여러분들이 당장에 우리 이제 소방에서 이제 뭐 건물에 뭐 내부에 있잖아요, 이렇게들. 예, 근데 예. 스프링클러 물 나온 건 어디서 봤어? 그렇지, 밭에서 본 거지. 아, 정답이야. 야, 좀 잔디라고 해줘라. 밭이라 그래. 아, 밭이야, 밭. 예. 그래서 지금 뭐냐. 이쪽에서 물이 올라올 때 요게 뺄뺄뺄 들어가서 물을 사방팔방으로 퍼뜨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밭에서. 자, 그러면, 예.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트는 거고요. 이제, 예. 소화 설비에 있는 이제 클러입니다. 스프링클러는요. 기본적으로 뭐냐? 이거는 자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센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센서를 보통 열 감지부란 말로 많이 합니다.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 나오는 이제 대가리 부분 이제 헤드 돼 있고 그 다음에 물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경보 정도 이렇게 이제 구성은 이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보죠. 기본적으로 뭐냐, 화재가 발생하면 천장이나 반자, 아, 천장이 반자예요. 예, 설치되는 헤드가 감열 작동하거나 자동적으로 화재를 발견하더라. 그래서 이제 아, 중요한 얘기네요. 적상주수입니다. 제가 그랬죠? 무상주수, 봉상주수 아니죠. 물방울로 날리는 겁니다. 당연히 고정식이지. 스프링클러가 이동식이면 골 때리겠네. 예. 자, 그래서 뭐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야. 일단 뭐예요? 초기 소화에, 아, 그렇죠. 내가 맨날 그러잖아. 불은 일단은 뭐 끄는 거보다 안 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그러면 발생하도록 초기에 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초기 소화에 정말 정말로 절대적이지요. 그리고 약재가 물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감지부의 구조가 기계적이더라. 그래서 뭐냐, 전자 같으면 에러가 있는데 기계적은 좀 에러가 훨씬 적거든요. 돼 있고, 그 다음에 조작이 쉽고 안전, 또 사람이 없는 야간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그런데 뭐냐, 일단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설비도, 그니까 다른 거보다 지금 보면 좀 복잡하고, 결국은 이제 복잡하니까 비용도 많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수선. 아, 이거 꼭 나오죠. 그래서 뭐냐, 이게 이럴 수 있거든요.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물 나와버린 거야. 근데 그게 책상 젖은 거면 괜찮아. 근데 무슨 서버 작살내 버린 거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특히, 그러면 뭐 이게 포소화약제로 뿌려졌다 그러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물로 나왔다 그럼 전자는 끝장나는 거잖아. 그래서 요런 좀 단점도 있다라는 건가. 뭐 다 좋을 수만 없고 다 나쁠 수만 없는데 요런 특징이 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프링클러는 뭐 절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이제 장비란 말이죠. 설비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단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기본 구성이 뭐냐, 헤드 그 다음에 물 들어오고 나오고 배관 1차 2차 그 다음에 경보 밸브 있냐 없냐, 감지기가 있냐 없냐 정도로 얘기된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습식, 건식, 준비 작동식, 부합식, 일체 살수식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금 보면은 잘 봐요. 배관 측에서 보면은 1차 측에서 종류에 관계없이 가압수가 물이 되고, 2차 측에서 보니까 습식이냐 건식이냐 준비작동 부합수는 있는데, 자 보면은 2차 측에서도 지금 뭐냐면 물이냐, 그 다음에 건식은 뭐냐, 물이 아니고 공기라는 거야. 그래서 말을 건짜야 이게. 공기로 밀어버리는 거. 준비작동식은 뭐냐면 저압 공기인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바로 나가는 게 아닌 거고 1차적으로 저압으로 잡고 있다가 터졌다 그러면 이게 크게 보면요. 이제 센서가 오자마자 공기가 확 밀어주는 게 있고 1차로 밀고 있다가 그야말로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오면 탁 터지는 게 있고. 그래서 사실 건식하고 준비작동식은 거의 비슷한 원리입니다.
부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합식. 이게 뜰부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건 저 뒤에 가서 좀 더 설명드리고, 일제 살수식 한 방에 이제 밀어버린다는 얘기인데요. 자, 한번 뭐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96페이지에 습식부터 봅니다. 자, 습식. 자, 제일 기본이에요. 제일 기본. 예. 근데 지금 뭐냐? 요게 이제 동결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 이게 오리피스가 있고 아 그림이 지금 아 류타링 여기 류타링 챔버 이번에 나왔는데 자 가 보죠 자 유수검지장치 1차 2차 배관에 가압수가 딱 채워져 있습니다 가압수가 채워져 있다가 헤드의 감열부가 화재로 인해서 열려버리면 뭐냐 가압수가 퍽 터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터져나가면서 압력의 균형이 깨질 것이고 그래서 뭐냐면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압력 스위치에 의해서 아따 말도 더럽게 어렵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지금 1차 2차 측에 물이 쫙 채워져 있다가 한쪽에서 열감지에서 터져나가면요. 이게 균형 깨지면서 밀고 나가면서 스위치가 작동한다 이 뜻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가압송수장치. 가압송수장치 뭐였어요? 압력으로 물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얘가 물을 쭉 밀어내면서 소화를 시킨다. 이제 불을 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요번에 나온 게 그 리타딩 챔버라는 게 있는데, 자, 일단 알람 밸브야. 뭐, 아, 여기 이제 그 게이지 압력 값이 나오네. 자, 알람 밸브, 자동 경보 밸브. 1차 측, 2차 측의 압력계가 이게 이제 들어오는 쪽, 나가는 쪽에 이걸 이제 압력계가 이제 양쪽에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는 뭐냐면 양쪽에 압력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랬다가 한쪽이 터져버리면서, 압력이 빡 빠지면 뭐냐. 이 밸브가 이제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보를 때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기계식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그 리타딩 챔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자동 경보 밸브에 설치돼서 경보 밸브의 오동작을 방지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거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그 그림에 오리피스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오리피스라는 게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형님, 혹시 오리피스 뭔지 알까? 들어는 봤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그 원판이 있어요. 이게 원판이 있고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작은 구멍, 큰 구멍이 있어. 그래갖고 이게 돌아가면서 파이프에 채워지면서 요게 딱 채워지면은 파이프가 좁게 되는 유속을 그러니까 물이 통과하는 그 파이프의 굵기를 조절해 주는 역할하는 거예요. 일종의 오리피스라는 게 이 판때기가 돌아가면서 파이프의 구경을 넓히거나 좁힐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좁은 게 오면 좁아지는 거고, 돌려서 넓은 게 와버리면은 물이 왕창 지나가는 거고, 그래서 유속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얘 지금 보니까 알람 밸브가 어떻게 있어요? 원래 1차 측, 2차 측에서 균형 잡고 있다가 한쪽에 터져서 압력이 깨지는 거니까 지금 뭐냐? 이게 한쪽으로 터져나가 밀고 나가면서 이게 이제 밸브 스위치 작동하면서 밸브 열린다. 이랬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이 밸브에 잡았을 때 잘못하면요. 압력이 그러니까 이 오리피스로 이게 돌려주면서 잡아주는데 이게 잘못해서 오동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리타딩 챔버라는 게 있어서 뭐냐 오동작을 방지한다라는 거 누구야 경보 밸브의 오동작 방지 이게 요번에 나온 겁니다. 요번에 압력 스위치 이거 뭐 당연히 뭐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습식이다 그러면 원리가 뭔데요? 아 열 감지해서 지금 뭐냐 아, 물 터져 나갔는데 그럼 1차 측, 2차 측에서 들어오고 나오는 측에서 균형 잡고 있다가 한쪽에서 터져 나갔다. 그럼 뭐냐 이때 균형 깨지면서 2차 측에서 물이 나가면서 그 양쪽 압력 게이지 값이 달라지면서 이제 경보도 울리는 거고 근데 이 경보가 울리는 장치에 지금 리타딩 챔버라는 걸 달아가지고서는 이게 경보가 오동작으로 울리는 것 갖다가 방지한다 정도 요건 하나고 압력 스위치는 뭐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뭐냐 습식이 뭔지 알았거든요 그럼 건식은 뭐냐 물이 아니고 공기름이란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1차 측에는 물을 가압하고 2차 측에는 물이 아닌 공기. 압축 공기나 질소나 뭐 그놈이 그놈이죠. 뭐 질소는 비쌉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냐? 닫혀있는 폐쇄형 헤드가 터지게 되면은 뭐냐? 송수장치가 작동해서 가압수를 갖다가 쭉 밀어서 물을 돌리면서 이제 불어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냐? 이거죠. 2차 측이 공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동파의 우려가 좀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파가 우려되는 장소에 그러면 이런 신라 같은 경우는 뭐냐? 겨울에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데는 이제 건식 안 쓰고 습취소 상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뭐냐. 화재 시에 헤드가 개방된 후 압축 공기가 빠져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습식에 비해서는 지금 뭐냐. 스프링클러 헤드가 보다 많은 쿨러 헤드가 개방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열림이 많다가 되는 거죠. 뭐 당연히 건식 밸브 있어야 될 것이고.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압축 공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압축기가 필요하거든요. 컴프레서죠, 컴프레서. 그냥 공기가 아니고 고압으로 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물로 미는 압력하고 공기로 미는 압력이 거의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공기가 훨씬 더 밀도가 작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꽉 밟아서 압축시켜서 이걸 유지시키는 거면서 반드시 컴프레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 엑셀러레이터였습니다. 자, 건식 유수 금지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식입니다. 2차 측에 쿨러가, 쿨러 헤드가 작동이 돼서 압력이 떨어지는 거죠. 빠져나가는 거죠. 이때 지금 뭐냐. 이때 이 가속기가, 압력이 낮아진 거를 갖다가 감지해서, 2차 측에 공기를 갖다가 중간실로 확 밀어버려서 추가시켜서 밀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얘가 지금요, 무슨 얘기라고요?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고, 압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압이 떨어지는 걸 감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압축 공기의 일부를 갖다가 아래쪽으로 확 밀어보내서, 뭐냐, 1차 측에, 뭐, 중간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그 공기압을 이제 넣어준다는 얘기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어버린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기까지 안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냐? 습식에서 리타링 챔버, 그 다음에 건식에서 뭐냐? 압축기 엑셀러레이터, 그 다음에 이제 이그저스터. 자, 그럼 지금 뭐냐? 2차 측의 헤드가 열려서 공기 압력이 설정값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지금 뭐냐? 그 배출기로 2차 측의 압축 공기를 갖다가 밀어줘가지고서 이걸 열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습식에서는 알람밸브 기계식에다가 리타딩 챔버 경보의 오동작 방지, 건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냐 압축 공기로 밀어버리는 거니까 건식 밸브, 그 다음에 컴프레서, 그 다음에 그 빠져나가서 압이 떨어지면 다시 채워주는 엑셀러레이터, 그 다음에 이그저스터 정도 있더라라는 거. 이거면 뒤집어 씁니다. 이것까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번에 나왔던 게 그냥 이제 리타딩 챔버. 간단해요. 리타딩 챔버가 뭐냐? 그러면 어디 있는 것도 안 물어봤어. 뭐 하는 거냐? 경보 오동작 방지. 자, 준비 작동식 되어 있습니다. 얘기했죠? 그냥 건식에서 조금 더, 뭐랄까, 좀 빠르게 좀 작동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준비 작동 밸브 1차 측의 가압수, 가압수라는 게 무슨 얘기야? 압을 주는 물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차 측에는 가압수를 놓고요. 2차 측에는 저압이나 그냥 대기압 정도 상태로 두었다가, 자, 방어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서 준비 작동 밸브가 터지면은 물이 헤드 부분까지 쭉 있다가 온도 시스템으로 헤드가 터지면 쭉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냐? 2단계로 소화가 이루어진다. 거기 지금 보시면요. 그럼 개통도 봐서는 잘 모를, 그냥 얼개로 봐갖고는 좀 보기가 어렵죠. 거기 이제 그 유수 검지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검지 장치가. 천장에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스프링클러, 물 나오는 거 위에 있는 거지만 쿨러는요. 당연히, 우리 오빠 피곤한가 보네? 아니야? 괜찮아? 조금 피곤해하네요.
이거는 이제 물이 공급되는 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냐, 준비작동식 말씀드린 대로 건식은 그냥 공기름이다. 그럼 얘는 뭐냐, 1차로 미리 좀 대기시켰다가 빠르게 작동시키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1차 측의 가압수를 넣고 2차 측에는 그냥 아주 저압으로 그냥 맞춰 주었다가 준비작동 밸브가 열감지에 의해서 이게 물이 빠져나가면 이제 뭐냐, 올라있던 물이 다시 폐쇄형에서 터지면서 두 번째로 나간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준비작동식이다 그러면은 일단 보기도 좀 복잡해 보이네요 실제로. 근데 거기다가 지금 뭐냐, 신뢰성 측면에서는요, 습식이나 건식에 의해서 분류하더라. 그래서 뭐냐면 상당히, 그러니까 습식이나 건식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 좀 제한적으로만 사용된다. 그거 하나 좀 기억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가 제일 싸게 들고 뭐 확실한 거는 뭐 습식 건식이 제일 좋아요. 습식이 제일 원조가 되는 거고. 근데 그걸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거를 좀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준비 작동,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리 패널, 슈퍼바이저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준비 작동식 클러의 제어 기능이다. 그 제어 기능, 요거만 밑줄 한번 꺼놓으세요. 슈퍼바이저리 패널. 판넬이죠, 판넬.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아이고, 거기에 뭐 솔레노이드가 나오고, 아, 이게 좀 상당히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솔레노이드 밸브는 뭔지 아시나요? 그치. 이거 정도? 그냥 보기만 해. 그냥, 아, 이제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보기만 해. 이게 뭐냐면은, 솔레노이드가 뭔지 알아? 아, 그렇죠. 뭐 알고 있네. 전자석이죠, 전자석.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터리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닫죠. 그러면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이쪽 이제 자기장을 형성하죠. 그래서 들어가는 자기장. 그럼 뭐냐면은 얘가 전류가 흘러주면은 여기에 기존에 그냥 뭐 S 그게 자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은 졸지에 이 감겨 있는 이 원통이 이제 자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로 전류가 흐르면 이쪽에 N극이 만들어지면, 요 그림대로 이제 N극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뭐냐, 이렇게 땡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만일에 모식적인 그림을 잡아서,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전류가 흘러버리면 어떻게 됐어? 이게 땡기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럼 뭐냐, 전류가 안 흐르면 다시 이게 스프링이기 때문에 원상태로서 들러붙는 거란 말이야. 솔레노이드 스위치 밸브의 원리가 대타 이런 겁니다. 전자석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갑니다. 그러면 준비 작동식에 보니까 거기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하나 들어있거든요. 그럼 뭐냐, 화재 감지기의 신호에 의해서 작동, 그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 작동과 동시에 가압부의 충압수를 뿜어낸다, 클래퍼를 개방시킨 역할을 한다. 그럼 이제 내용은 이거 몰라, 안 나와요. 그런데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아, 여기에서 얘가 지금 뭐냐, 무조건 뭐 열고 닫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고 닫고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은 화재 신호에 의해 작동된다. 그 화재 신호의 밑줄 한번 긋습니다. 그 신호에 의해서 지금 뭐냐, 일종의 전류가 흐르고 이제 안 흐르고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열고 닫힘을 한다라는 거, 요 정도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준비 작동식이다 해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슈퍼 비조리 패널, 자, 슈퍼바이저리 패널. 기본적으로 제어판이 있는 거야, 제어판. 그 대표적 전원 차단, 뭐, 경보장치, 뭐, 이런 것들 다 전체를 이제 관리하는 이제, 쉽게 말하면 컴퓨터 좀 메인보드지?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이제 센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센서,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 그 다음에 수동 기동 밸브. 이건 이제 그냥 수동 방식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 그래서 뭐냐, 그러면 준비 작동식이 나온다라고 침묵하면서 나왔던 문제 하나 가봅시다. 그럼 어디 뭐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7번 문제가 있나? 27번 문제. 하나 가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아, 이건 이제 난방이 되지 않는 장소. 여기까지만 읽었어요. 난방이 안 돼요. 그럼 뭐가 된 거야? 겨울에 동파 우려가 있잖아.
찍고 틀려도 습식은 아니라는 거죠. 찍고 틀려도. 그러면 건식인가 준비작동식인가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냐. 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채워져 있고 2차 측에서 지금 아 대기압 상태의 폐쇄형 헤드인 거니까 지금 누구예요? 준비작동식 되는 거죠. 이 정도 물어본다고 뭐 솔레노이드 밸브 어떻고 뭐 슈퍼바이저를 펴는 거 몰라도 돼요. 이거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부압식 있어요. 부압식. 가압 송수 장치 앞으로 물을 밀어주는 곳에서 준비 작동식 유수 검지 장치의 1차 측까지 정압의 물이 가압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측에서 헤드까지는 소화수로 부압되어 있다가 감지기 작동해서 정압으로 변해서, 와, 딱 이게 말 어렵네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에 정압의 물이 가압이 되고 2차 측에서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작동해서 정압으로 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차 측에 그냥 물이 정압, 그러니까 그냥 일기압 조건에 물러보면 돼.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폐쇄형 헤드까지는 뭐냐 소화수가 부압으로 이게 좀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랬다가 지금 뭐냐면 감지기가 작동을 해서 다시 정압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물이 빠지면서 헤드 개방으로 수선을 방지하기 위한 설치한다.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그 다음에 부압제어, 진공펌프, 진공밸브. 자, 이렇게 보십니다. 그럼 뭐냐. 부압식은 뭐라는 거야? 준비작동식에서 지금 뭐냐면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는 뭐냐 펌프, 밸브 이거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1차, 2차에 그 물의 압력이 달라져서 물이 빠져나갔을 경우에 지금 뭐냐 불이 안 나도 나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수선 방지액에서 잡아준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만 놓고 나서 보니까 아 건식, 습식이 있고 아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들을 설치하기 조금 불리한 조건에서 준비작동식을 하나 해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준비작동식은 뭐냐? 준건식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부압식이라는 거야. 부압식. 부압식은 일종의 뭐랑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죠. 부압식 같은 경우는 양쪽에 물인 거니까 습식에다가 준비작동식의 혼합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 정도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제 살수식. 개통도 돼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느낌이 오거든요. 한 방에 열리는가 보다 싶어요. 그래서 자, 끝단에 말단에 개방형 헤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냐? 감지기에 의해서 화재 당연히 감지할 것이고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한 방에 밸브를 열어서 뭐냐? 쏟아 버린다. 그래서 지금 뭐냐? 얘가 지금 보면 이거 나와 있네요. 그러면 준비 작동식하고 일제 살수식하고 지금 차이가 뭐냐? 그래서 뭐냐? 보면은 그 기준이 폐쇄형이냐 개방형이냐 헤드가 예, 그 차이. 이거 밑줄 한번 긋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냐? 일제 살수식 그다음에 준비 작동식 예, 여기서 헤드의 차이라는 거 이거 잘 나오겠네요. 그래서 당연히 뭐 일제 개방 밸브가 있으면 되겠다. 예, 이 정도. 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들으신 내용 가지고서 앞쪽에서부터 한번 몇 개 점검을 좀 한번 해오고 옵니다. 어디 보시냐면요. 자, 195페이지 다시 갑니다. 들으신 내용으로 점검 가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22번입니다. 뭔가요? 화재 발생 시 감지기에 의해서 화재를 감지하고요. 그냥 봐도 1차 측에 물이 배관 따라서 2차 측에 폐쇄형 쿨러가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준비작동이잖아. 잘, 한 번 더. 습식 같으면 뭐야? 1차, 2차에서 물로 채워져 있고 양쪽 게이지압이 똑같았다가 한쪽에 터지면서 지금 뭐 되는 거야? 이게 압력 그 감지에서 이제 뭐, 저 뭐예요?
저 밸브 울, 저 올리고, 저 밸브 올, 올리고 그랬나? 씨, 밸브 울리고, 알람 울리고, 이러면서 물 뽑아내는 거고요. 얘는 지금 뭐냐면은 1차 측에 물이 배관 따라가서 2차 측에 쿨러 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준비 작동식은 지금 뭐랑 뭐에, 예, 그러니까, 반건식이다. 23번 이것도 뭡니까? 아, 그냥 종류별 특징이야? 종류별 특징. 그러면, 일제 살수식의 경우, 폐쇄형. 자, 다시 한번 그 표탁점을 점검합시다. 그래, 지금 보니까, 잘 보세요. 일단은 뭐냐? 헤드는 다 폐쇄인데, 일제만 개방형이야. 일제 살수식만 개방형. 그 다음에, 배관측 다시 갑니다. 보니까, 다 물인데 습식은 물이고 2차 측에서 건식은 압축 공기, 준비 작동식은 저압 공기. 저압 공기 옆에다가 대기압 하나 써 놓으세요. 대기압. 에? 아, 그거? 예.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리뷰할게요. 예. 그다음에 지금 뭐냐? 부압수. 그다음에 일제 살수식도 대기압. 자, 그래서 뭐, 밸브입니다. 밸브. 습식은 알람 체크 밸브, 건식 밸브, 준비 작동 밸브, 부하식도 준비 작동 밸브, 일제 개방 밸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감지기에 지금 보면은 다 있는데 습식 건식은 감지기 자체는 없습니다. 예. 열팽창에서 그냥 터져버리는 거.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새 요거 말고 또 저것도 있어요. 연기감지식도 있어요. 연기감지. 열감지 말고 연기감지도 있어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요건 좀 들어와 있진 않은데. 그러면 지금 봅니다. 그래서 자, 지금 뭐 옳은 거 찾긴 건데 일제 살수시계는 지금 뭐냐. 아이씨. 헤드가 다 폐쇄인데 일제 살수식만 개방형이잖아. 이거 안 되겠네요. 건식의 경우에 2차 배관의 가압수야? 아이씨, 공기 아니야. 말랐다고. 물이, 물 아니라고. 공기라고. 그 다음에 습식과 일제 살수식은 감지기. 아, 미안합니다. 습식, 건식은 감지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러리 패널을, 자, 이게 지금 누구한테, 습식에 있는 거야? 준비작동식에 썼던 거죠? 준비작동식의 경우, 감지기하고 폐쇄형. 감지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헤드는 당연히 폐쇄형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그럼 5번인가요? 아, 5번이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아, 그 다음에, 24번. 자, 지금. 감지기하고 연동해서 작동하는 거.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감지기 있는 건 다 연동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 감지기 없는 게 누구냐? 습식 건식이잖아. 기역니은 들어간 건 다 틀리는 거야. 조금 저렴하게 풀었는데 뭐 되죠? 그래서 감지기가 습식 건식은 감지기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뭐냐? 1차 측은 다 똑같은 건데 2차 측에서 물이냐? 압축 공기냐, 저압 공기냐, 부압수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 거기에서 지금 또, 이것도 뭐. 아, 그 다음에, 잠깐만. 아, 이게 아직 안 했구나, 내가. 아, 나 갑자기 딴 생각을 했네. 아, 쏘리. 아. 자, 작동 순서. 자, 스프링 쿨러. 자, 갑니다. 습식입니다. 열기에 의해서 헤드 터지고, 일단 뭐, 당연히 열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배관 내에서 가압수가 터진 대로 빠져나갑니다. 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쪽에 압이 똑같았다가 한쪽에 떨어지면서 뭐냐. 이걸 감지해서 보면은 클래퍼라는 게 올라가고요. 그래서, 화재 경보 올리고, 예, 펌프 가동돼서 돌아간다. 자, 클래퍼가 상승했다. 그래서 리타링 챔버가 또는 압력 스위치로 송수되는 물구멍이, 아 여기 나오네. 물구멍이 열려서 물이 이동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때 물구멍이 열릴 때 그 물구멍이 열리는 게 그 그냥 오리피스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그게 오리피스입니다. 오리피스가 아니고 양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력 스위치가 작동한다. 경보는 뭐 그냥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순서가 지금 뭐냐면
맨 처음에 습식이니까 당연히 뭐냐, 열기에 의해서. 이게 왜 열기가 되겠어요? 감지가 없어서 그래요. 열감지 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열기에서 폐쇄형 헤드가 터져나갔다라는 거. 200페이지. 책이 달라? 아니, 책이 달라? 잠깐만. 아니, 갑자기. 여기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것 쭉 해서 지금 여기 하고 있잖아. 아, 문제 풀이 하는 거. 아, 문제를 푼줄 알았어? 에헤, 에헤. 어디. 아, 25번 문제 작동 순서가 있었구나. 아, 준비 작동 시. 아, 잠깐만, 그럼 잠깐 볼까요? 198페이지에 25번 문제. 아, 여기에 지금 작동 순서. 준비 작동식에서의, 지금, 이제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뭐냐. 감지기 A, N, B, A, O, B냐? 감지기? 감지기가 이게 엔도어가 어디 있나요? 이게 언급이 없는데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감지기가 그냥 봐도 알겠네. 그냥 봐도. 자, 그냥 봐도 알겠네. 제가 없어도 알것 같아요. 엔드가 되겠어? 오아가 되겠어? 오아가 되는 거죠. 어느 한쪽도 감지하면 터지는 거니까. 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냐. 오아가 먼저겠네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 가압수,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 헤드 개방, 소화. 그러니까는, 찍고 틀려도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네. 그러면 지금 뭐냐. 그래서, 그러니까 감지기 작동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유수검지가 작동돼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을 하고, 압력 스위치 작동해서 물이 이동해서 불을 끄는 거네. 그러니까는 리을이 먼저네. 그쵸? 리을이, 그래서 이제 뭐냐, 리을이 먼저고 헤드까지 물이 가서 헤드가 터지면서 어떻게 돼? 뭐야, 물 뿌리는 거니까? 그러면 리을 디귿 미음인 거니까 2번이네, 2번. 오케이. 자, 어디냐면요,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에서 쿨러의 작동 순서, 하고 센서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도 배관까지는 필요 없어요. 배관까지는. 가보죠. 습식입니다. 습식. 당연히 폐쇄형 헤드가 되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배관 내에서 가압수가 터진 헤드 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지금 뭐냐? 밸브의 클래퍼 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유수감지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유수감지가 지금 뭐냐? 그 클래퍼 값이 올라가서 리타팅 챔버 혹은 압력 스위치로 빠져나가는 물구멍이 열려. 자, 이때에 열려 이동될 때에 그 유속을 조절해주는 판때기 있더라. 그게 오리피스라 그랬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뭐냐? 이 물의 힘에 의해서 스위치가 작동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냐? 경보 발령이죠? 그래서 이 챔버가 있는 밸브는 챔버에 물이 꽉 차고서 그 위에 설치된 압력 스위치 회로에 접점이 물이 차서 붙는 거라는 거예요. 요 정도. 그리고 압력 스위치만 설치되면은, 가압수의 스위치가 벨로우즈를 밀어 올린다? 접점이 붙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압력 스위치하고 챔버가 있는데, 챔버가 있는 밸브는 지금 뭐냐? 챔버 위에 물이 차서 스위치에 회로에 접점이 붙는데,
스위치만 있는 경우는 가압수가 벨로우즈를 밀어올린다, 회로의 접점이 붙는다. 그래서 뭐냐, 시간이 지나면 수신반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경보가 발생한다. 지금 여기에 요즘 벨로우즈라는 말이 있네요. 잠깐, 벨로우즈가 뭔가?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벨로우즈라는 걸 다뤄놨네? 이건 나도 좀 모르겠는데, 벨로우즈가? 이건 나도 벨로우즈라는 말 좀 처음 보네? 거기 지금 보면은, 여러분 자, 다시 보세요. 그냥 96페이지에, 196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뭐 입구축 오리피스가 있고, 배수축 오리피스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압력 스위치가 있어요. 그림에 보시면. 그리고, 챔버가 넘치면, 물이 넘치면, 스위치, 모터공이 작동, 동작을 한다. 인데, 근데, 자, 그리고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자, 1번부터 보죠. 쿨러가 열렸어요. 자, 그래서, 1차 측에 물이 공급이 되고, 2번이 뭐냐. 물이 밸브 시트링의 구멍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3번이 뭐냐. 아, 여기 나오네. 입구축을 통해 들어오는 물이, 자, 지금 이제 나가는 쪽보다 물량이 많아지면은, 이제 남지요. 예, 그래서 이제 챔버에 물이 채워진다라는 거야. 그랬고, 그래서 그 챔버에 물이 채워져서 넘치면은 이제 압력 스위치가 작동을 한다. 뭐 이 정도인데? 여기까지는 그런데. 아, 거기에 있군요. 압력 스위치에 보시면, 잘 봐, 디귿에. 챔버 상단이나 밸브에 연결되어 있는 압력 스위치가 스위치에 압력수가 오니까 그 스위치에 벨로우즈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눌러서 접점을 이룬다. 아, 대충은 지금 뭐 느낌으로 오는데 하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는 정말 좀 오바다, 오바. 아유, 이거는 아니, 안 나와.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뭐 구체적으로 물이 빠져서 들어오는 물, 나가는 양의 물이 양이 달라지고 그래서 남는 물이 생기면 그게 챔버에 채워지고 이걸 눌러가지고서는 지금 뭐냐 압력 스위치 작동한다 뭐 이 얘기인데 아이 이게 좀 오바다. 이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요. 그래서 자, 일단은 뭐 기본적인 저 스토리 이것만 좀 구별하시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디냐면 다시 200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습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폐쇄형이 터지는 게 맞고 가압수가 빠져나가고 알람 밸브에 클래퍼 올라간다 유수 감지 물을 흐르는 물을 감지했더라 경보 발령한다 정도. 그 다음에 건식입니다. 역시나 헤드는 폐쇄형이 되고요. 이번엔 물이 아니고 누가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드라이브 밸브라는 게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펌프 돌아가고 물 빠져나간다. 자, 건식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 했어요? 여기 이제 엑셀러레이터 반드시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준비 작동식이다. 그래서 지금 뭐냐. 요게 이제 감지기 AB가 있습니다. 오화죠, 오화. 예. 그래서 지금 뭐냐. 요게 작동하거나 아니면 또 수동 조작하면 뭐 스위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아, 프리액션, 준비 작동, 예, 대기압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그랬다가 경보 터지고서 이제 뭐냐면은 펌프 작동하고, 예, 물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프리액션 밸브, 예,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리 패널. 그래서 이제 이건 전체 그냥, 거기 뭐, 그 사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회사는 대명이네. 예. 예, 있습니다. 일제 살수식 같은 경우에 지금 뭐냐 역시나 교차 회로죠. 예, 그리고 지금 원리 같습니다. 예, 개방핵을 한 방에 빠져나간다. 요 정도. 아, 너무 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예. 자, 마지막에 헤드 갑니다. 헤드. 헤드까지만 갑니다. 자, 지금 보니까 기본적으로 헤드의 구성 요소입니다. 해서 보니까 크게 세 개로 감열체, 디플렉터, 오리피스, 방수구 이렇게 있습니다. 해서 보니까 지금
뭐 말로 그렇습니다. 종별이나 형식에 따라서 모양은 좀 차이가 있지만 구조는 뭐 원리는 거의 같은 거지요. 해서 보니까 감열체 열에 의해 작동할 수 있다. 열에 의해 작동. 밑줄 한번 긋습니다. 열에 의한 작동. 그 다음에 디플렉터 뭐 막는 거지요. 그래서 보니까 방수대는 물이 규정된 방어 반경 안에서 유효하게 살수되고 그 다음에 뭐냐 그 물 입자를 갖다가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이거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오리피스 소정의 유량 방출. 소정의 유량 방출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양의 물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이프 구멍을 넓히고 좁히는 효과를 통해서 뭐냐면 유량을 조절한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되겠고. 아이, 그 다음에 뭐 색깔까지 알겠습니까?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봐봐. 뭐 헤드의 설치 방향까지 나오네요. 예. 자, 보시면, 예. 잘 보세요. 하향형, 하향형이다. 그럼 뭐냐. 아래를 향했다, 위로 쏘는 거고, 상향이다. 위를 향했다, 아래로 쏜다. 예. 상하형은 양쪽 다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것까지도 뭐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거기에 이제 폐쇄형, 개방형 이제 사진 남아 있고요. 배치까지 있기는 한데 이것까지는 좀 오바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가고 나머지 뒤쪽에 그 뭐 이건 저쪽 가도 나와. 저기 어디 가죠? 법규가도 나온 거고. 야, 그 배관 뭐 가지 배관 뭐 이것까지는 이건 저거 봐요. 그래서 빠르게 정리하고 오늘 그냥 갑시다. 자, 어디까지 왔느냐 하니까 이제 스프링클러 왔죠. 스프링클러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당연히 헤드가 있어야 되고 들어오고 나가는 쪽이 있어야 되고 경보 그 다음에 감지기의 유무. 그래서 이 표딱지 하나만 잡아도 금방 뭐 거의 대부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뭐냐 다섯 가지가 있더라. 다 헤드는 폐쇄식인데 일제 살수식만 개방형이더라. 그 다음에 습식은 뭐냐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1차 2차 전부 다 물이고 건식은 뭐냐 2차가 공기고 준비 작동식 같은 건 뭐냐 대기압이더라. 그 다음에 부합식은 이제 부합수건 물입니다. 일제 살수식 대기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냐 뭐 밸브는 당연히 뭐 알람 체크냐 건식 밸브냐 뭐 그냥 그 이름을 갖다 붙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식하고 습식은 뭐냐 감지기가 없다. 나머지는 다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쭉 여기까지 봤네요. 그래서 한 번 더 리뷰하면은 습식 같은 경우에는 습식에서 꼭 들어가야 될 거 지금 보셨어요. 알람 밸브 그 다음에 챔버 그 다음에 지금 뭐냐 압력 스위치 습식에서 그 다음에 건식 같은 건 뭐냐 압축 밸브 공기 압축기 컴프레서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터 이그저스터까지 있더라. 준비 작동식이다. 준비 작동식 같으면 이제 슈퍼바이저리 패널 전체 제어판 되는 거, 그 다음에 감지기, 그 다음에 전자밸브, 수동밸브 같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일제 살수식, 한 방에 터져나간다는 거, 일제 개방밸브 있다. 그 다음에 얘만이 뭐냐, 헤드가 개방형이다. 까지 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쪽 관련된 건 문제도 다 고만고만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뭐, 헤드는 뭐, 그냥 형태에 따라서, 있고, 그 다음에 뭐, 색깔까지는, 아이고, 이것까지 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잠깐만. 아, 그렇지. 내가, 왜 안 했지? 여기 있구나. 포소화 설비를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 노는구나. 아, 그래, 좀 쉴 때 쉬자. 또 뭐 쉰다고 또 뭐 숙제 낳고 이거 외워와. 정말, 정말 정님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요. 저도 그냥 좀, 요번 주는 좀 시원하게 놀고, 예. 요번 주 아니고 다음 주가 되겠네요. 근데, 가만 있어봐. 그래요, 뭐. 아니,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내가 일, 월을 쉬니까. 미안해서 그냥 월요일 한번 나올 건데 학원이 쉬는구나. 그래도 나와서 욕은 욕대로 먹고 저 경우 없는 새끼 정 떨어지는 인간 얼마나 훌륭한 인간 만들겠다고.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또 차 빵꾸 나고.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오늘 뭐 아까 기본법도 한번 점검했고요.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으세요. 조만간 시설법 한번 또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개론에서 좀 이제 어디 했어요? 연소하고 화재까지만 했나? 소화했나? 소화 안 봤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소화제 약제부터 해서 이제 설비까지 해서 요거 또 책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얘기한 대로 이제 시설법 한번 할 거 아닙니까 오늘처럼. 그래서 시설법에 대해서 얘기한 대로 우리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뭐 하다 보니까 막 시행령까지 딱 외우고 이제 고생은 많이 했고 정작 외울 거 못 외우고 인생 그런 거야. 괜찮습니다. 시행령은 다시 본다 그랬고요. 그래서 좀 짜잘하더라도요. 하씨, 대통령령 5년에 5천만 원, 3년에 3천만 원 이거 또 그 다음에 꼭 몇 가지 봐야 될 것들은 좀 기준 조건 뭐 30층, 뭐 50층, 뭐 120m, 200m이고 좀 외우고 있으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 같으면 내가 봤을 때는 어쩌면은 부지런히 빼면은 이거는 다 못할 것 같고 아마 시설법은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설법 다 하고 나서 오늘처럼 원문대로 걸어놓기 빈칸 채우기 그거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귀찮더라도 좀 외우고 있으세요. 예, 그렇게 해서 준비해 오시면 예, 한 주 잘 쉬고 어디 가지 마. 뒤져 지금도 안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 하여튼간에 잘 쉬시고 한 주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오케이 고생했어요.